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7일 날 서울경제신문은 다소 논쟁적인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과 무소속 국회의원인 홍준표 의원 사이에 판이한 그 시각 차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각 차이는 시국 진단과 전망에 대한 차이를 낳고, 이에 따라서 선거 전략이 달라가지고, 결국은 선거 전략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의 간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취만 이후에 일찌감치 호남 공약을 알렸다. 광주 5.18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이달 다시 찾아 제2의 공약 호남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면서 구개에 나섰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보궐 선거를 앞두고 하는 모습들이 가관이다재보궐 선거는 열성적인 지지층만 투표장을 향하게 됩니다.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을 드린다고 호남 분들이 보궐선거때 우리 당으로 즉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아우성입니다. 집안단속, 부산, 대구, 경북부터 하라는 게홍 의원의 진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식은 내년 4월 재보선 특히 인구 천만 명의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십자입니다. 만일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레임덕 프레임을 마주할 위기고 또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대선 승리는 사실상 문을 건너가게 됩니다. 김종인의 호남구애와 홍준표의 영남선거필승전략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마지막에 구경우 기자와 김혜린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호남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보고 있다. 그런 서울 인구의 30% 정도가 호남이 고향인 유권자란 것이다. 보수 또는 범보수, 중도 진영이 호남 사람들의 호감을 못 얻으면 서울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을 찍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 다음에 이 기사는 아주 긴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성에 특성에 관한 통계 자료를 서울 인구의 출생자 분표 2000년 이전에 서울 순입 인구 현황 등. 여러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주제를 접하는 시청자들은 대한민국에는 호남인들만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대묻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특별함에 대한 다소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또 그것이 참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복잡한 서울 지역 인구 특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김종인과 홍준표 사이에는 인간에 대한 중요한 가정의 차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서 김종인과 홍준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선호도가 과연 단기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단기적인 그런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선호도가 변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와 김종인은 서로 다른 시각과 다른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을 가정하게 되면 정치적 선호도라는 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인의 정치적 선호도는 오랜 기간 동안의 가정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타고난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환경 등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선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오랫동안 가져온 축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호도란 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선호도란 것은 말랑말랑하거나 유연하기보다도 대단히 딱딱하고 견고한 것이 그 특성이란 거죠. 또 그리고 지역적인 그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물의 정치적 선호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이 크게 반영된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단기간에 특정 정당의 구애나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세상에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을 통한 인간 본성의 개조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된 정책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끼친 거죠. 사람의 정치적 선호도가 단기간에 정성을 들이면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어. 그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면 그것에 맞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그런 선호도에 대한 가정. 인간이 정치적 선호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가정이 선거 전략의 차이를 놓고 그 선거 전략의 차이가 선거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은 정치적 선호도는 쉽게 변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김종인과 홍준표의 차이고 김종인과 저의 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진실과 또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활동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또 신문사의 그런 확장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율구독료제도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